오늘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산을 찾아 청년들을 만났습니다. 주로 취업 고충을 듣는 자리였는데요.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정부 대책이 미흡한 것 아니냐 이런 쓴소리도 나왔습니다. 송광모 기자입니다. 하반기 공채 시즌을 앞두고 일자리 정보를 얻기 위해 모여든 청년들의 표정은 진지합니다. 기업에서 막 대대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부산에 우리가 이런 기업이 있으니까 우리 기업에 이렇게 오세요라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. 거의. 불안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자리. 줄어든 일자리에 중소, 중견기업에 관심을 갖는 청년들도 늘고 있지만 동시에 걱정도 쌓여갑니다. 중소기업 이제 중견기업 이제 혜택을 많이 주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 전망 어떻게 생각하나? 청년들을 만난 김영주 장관은 중소기업 취업자에겐 3년간 정부와 기업이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. 갑을병정의 하청 지하청까지 내려오던 제도도 이제는 두 단계 세 단계 이상 못하게 중소기업이 좀 허리가 좀 좋아지게 하는 그런 제도로 가고 있고요. 하지만 청년들의 걱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. 내년에 8,300원대로 오르는 걸로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을 많이 더 벌게 되어서 좋다는 생각도 들지만 오히려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어려워진 것 같더라고요. 블라인드 채용 정말 말은 좋은 것 같은데 학교도 안 보고 다른 것도 안 보고 오로지 그 사람이 해낸 것들만 보겠다. 강원랜드 비리, 하나은행 비리 계속해서 그게 떠오릅니다. 김 장관은 최저임금 문제는 관련법 정비 등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고 블라인드 채용을 하지 않는 기업은 강도 높게 처벌하겠다고 답했습니다. 하지만 일부 참석자들은 부산의 산업구조에 맞는 맞춤형 취업 대책은 실종된 토론회였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.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.